네, 애니박스 네, 디지털 방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이 그림을 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그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뭐, 네, 이 그림을 이용해서 오늘은 필터라고 해봤자 뭐 일단은 레이어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뭐 추가 효과 같은 거 보여드리고. 필터도 이제 제목에 일단 쓰긴 했는데, 필터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에서 이제 인물 찍을 때 조리개 수치 낮추고 찍으면은, 그렇게 일부, 그러니까 신체 일부만 딱 클로즈업 되면서 그 초점이 잡히는 약간 그런 느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레이어부터 진행을 할게요. 네. 지금 이 작업은 이제 컬러링까지 다된 작업에서 폴더로 하나로 합쳐놨어요. CHR이라는 폴더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레이어 복제 누르면 폴더 채로 복제가 되죠. 클립이 이게 참 좋아. 얘를 안녕하세요. 얘를 합치 네, 얘를 이렇게 합치면은 따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투명 픽셀 잠금을 누를게요. 제가 여기서 이번에 하려는 거는 약간 그 역광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잠금을 눌렀고 레이어 속성을 곱하기로 바꿀게요. 그리고 약간 웜 그레이 계통의 색으로 오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회색으로 덮었습니다.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네, 선에 의해서 하얗게 남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남겨두면 티가 나니까 좀 내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빈틈을 메워주고 켜보겠습니다. 밑에 레이어를 키면은 이렇게 어두워지죠? 칠해놓은 레이어를 좀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빛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브러쉬는 역시 좀 일단은 딱딱한 걸 위주로 이제 넣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살색 계통의 밝은 색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올리고 부드러운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예. 방송하는 순간 예.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나봐요. 저는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밝은 색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역광 넣는다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 일부러 지금 빛을 넣을 때 그냥 펜처럼 100% 그러니까 불투명도 100%죠. 불투명도 100%로 놓고 딱 진하게 들어가는 그런 브러쉬를 사용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우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편해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예. 저희 예. 저희 그 캠퍼스에 방금 새 선생님이 오셨나 봅니다. 예. 파산이 끝이 없네요. 그냥 네, 대충 하려고 하는데 너무 대충 해도 또 왠지 아까우니까. 사실 이 그림은 이제 저희 디자인팀 분들한테 소개받아서 보게 된 그, 네, 만화의 팬아트입니다. 네, 학원 그 수업 교재에 팬아트를 써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어때요. 그렇게 긴 영상도 아니고, 네. 뭐, 같이 하면서 4주 동안 이 촬영이 진행됐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고, 맞추고 이러면서 고생하시기도 했으니까 그냥, 그림쟁이가 뭐 그림으로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성의 표시를 해보고자, 뭐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화도 재밌어요. 보석의 나라라는 만화였습니다. 네, 뭐 대략 이런 식이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후딱후딱 하겠습니다.
아, 내가 속성을 안 바꿨네요. 이럴 수가. 예, 정확히 8번. 정도가 좋겠네요. 근데 이 하나 더 만들어서 얘도 더하기 발광으로 하되 좀 퍼센티지를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드러운 브러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등 뒤에서 빛이 오는 듯한 되도록 대충 느낌이 나죠? 네, 납니다. 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필터 사용하는 걸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필터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제가 주로 쓰는 건 이제 가우시안 블러입니다. 블러 중에서도 이게, 카메라, 아까 조리개 말씀드렸죠. 조리개 낮췄을 때, 이제 일정 부분만 초점 잡히고, 나머지 부분이 네, 부드럽게 좀 날아가는, 좀 그런 느낌. 을 이제 디지털 작화에서 재현할 수 있는 게 가우시안 블러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까지 작업했던 레이어들을 전부 한 그룹에 넣도록 할게요. 폴더 하나 생성하고 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얘를 선택 중인 레이어 결합을 통해서 합쳐준 다음에 필터에서 흐리기, 가우시안 흐리기. 수치를 좀 많이 줄게요. 한 10, 16 정도를 주겠습니다. 네, 뿌얘졌죠? 물론, 원본 레이어는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 손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죠? 이 상태, 이제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게 지우개를 통해서 특정 부분만 초점이 잡힌 것처럼 눈속임을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딱이 부분만 초점이 잡히는 것처럼 네, 이런 식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편 같은 것도 지금 불러 보여드린 거나 비슷하게 할 수가 있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서 뭔가 좀 이펙트 브러쉬, 아유, 여기 받아놓은 게 없네요. 에너키도. 그래요. 쓸만한 게 보이질 않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있네요. 뭐 이런 거라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죠?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둘째치고 지금 뭔가 보여드리기 위한 그거니까 네 이렇게 레이어 이름은 더스트라고 해놓고서 꽃을 뿌려놨습니다. 얘를 좀 흩날리는 느낌으로 네, 흐리기에서 이동 흐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흐림 효과 방향이란 게 여기 제가 조정할 건데 이게 각도예요. 각도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게 180도, 마이너스 180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마이너스 41도로 일단 맞추겠습니다.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제 그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져요. 흐림 효과 방향. 그리고 범위는 흐림 효과 범위. 이거는 어느 정도 흐려지느냐입니다. 디폴트 값이 아까 10으로 맞춰져 있었는데, 저는 잠깐만요. 네, 한6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뭐좀더 밝게
캡처를 하면 방법도 있고, 블러가 먹은 이미지 자체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레이어 지금 제가 요걸 했죠? 픽셀 잠금. 요거 하면은 요 안에서도 이제 색을 밝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어둡게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네, 너무 어둡네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이런 게 있군요.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나 아마? 네. 한번 이 위에다가 이제 색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 다음에 컬러 밸런스를 누르면 이렇게 뜨죠. 이게 아마 기준이 아마 CMYK로 돼 있을 거예요. 아니다, RGB네. 네, RGB로 돼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클립 스튜디오는 RGB로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림 자체가 약간 붉은빛이 도니까 레드 수치를 좀 올리겠습니다. 레드하고 마젠타. 네, 많이 빨개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 블루를 약간 올려서 보라색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색조가 고정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또 장난을 칠수 있는 게, 장난이라기엔 뭐하지만, 네, 뭔가 또 추가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어 복제를 하면은, 예, 꼭, 이게 색이 바뀌는 게 똑같은 이펙트가 두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컬러 밸런스 통해서. 사본을 만든 이유는 제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켜놨죠. 이 상태에서 지워보겠습니다. 색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그 색이 올라오면서 원래 색을 뭐 되찾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밑에만 색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또 색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니까 좀 티가 많이 나죠? 여기서 또 그림자도 막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항상 이런 컬러 밸런스로 나중에 맞출 때는 그게 또 필요해요. 과하지 않은지 봐가면서. 불투명도로 이제 요걸로 너무 과하지 않은지 체크하면서 맞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자극적인 색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58% 정도 이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그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4주 동안 이게 어떻게 되게 좀 급조된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예, 저는 일단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보고자 매주 다른 그림을 준비하긴 했어요. 근데, 예,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또, 예,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 아마 다음 촬영부터는 저희 쪽 다른 선생님께서 그 이모티콘 관련 작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네. 재밌을 거예요. 지금 제 수업보다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또 만나죠. 감사합니다.